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 제가 2개월 전에 아메치스랑 그리니치 카울이라고 하는 다육 식물인데요. 이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크고 제가 부산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를 2개월 전에 제가 분재를 하면서 목대 있는 부분들은 입장을 다 적심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 2개월 만에 이렇게 자구와 뿌리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요미귀요미 하죠. 사실은 이렇게 입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놨어요.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눕혀놓은 게 아니라 옆으로 세워놨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뿌리하고 자구가 올라오면 사이즈 맞춰서 자구 위쪽으로 향하게 심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액면에 지금 분갈이 흙도 아니고 상토도 아니고 마사토도 아니고 지금 하얗죠. 이 아이는 스트리플로 된 펄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펄라이트. 펄라이트라는 아이인데, 이 펄라이트가 그 분갈이 흙에 보면 분갈이 흙에는 5대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 갖고 그거 하나만 심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를 분갈이하고 하잖아요, 그쵸? 지금 2개월 만에 이렇게 다 나왔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이제 아는 또그 동생들 손님들이 오셨는데 영상 찍는다고 하는데 제가 얘를 한번 빼봤어야 되니 뿌리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제가 상토에도 지금 잎꽂이를 해놓고 또 상토하고 펄라이트 반반 섞어서 해놓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아메치스랑 그리니치 카월 요즘은 한참 자라는 시기라 이렇게 공중뿌리까지 다 나오고요. 이 아이 적심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 위에 생장점 있는 부분 이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꼽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하나같이 다 내렸어요. 이쪽 아이도 볼까요?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펄라이트에다가 혹시나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접시를 갖다 놓고 할게요. 여기 입장에 애기들 떨어지니까. 아이고, 신통방통. 지금 2개월 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잎꽂이들은 한 달만 더 있다가, 3개월을 있다가 노지로 나갈 거고요. 지금 여기 그 생장점, 여기 이제 송이들은 제가, 노지에다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 일단 접시를 들고 와서 이 아이들을 다 빼볼게요. 여러분, 신통방통. 지금 이렇게 하나같이 안 나온 아이가 없고요. 이 아이는 진짜 펄라이트가 완전히 그냥 뭐 스트리플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바로 꼽아주고 뭐 루톤이나 이런 거 사용 하나도 안 했거든요. 꼽아주고 물을 부니까 날아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볍지만 물을 주니까 압축이 돼갖고 공기층을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상토나 마사토 올려주는 것보다 홀란데 제가 상토에도 삽목을 해보고 펄라이트도 하고 또 엊그저께 올렸나요? 그 저기 서양 측백나무 그 아이는 소립 마사토에만 소립 마사토에만 해놨죠. 분재처럼 2개월 전엔 제가 분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 좀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완전히 펄라이트만 일단 깨끗해서 좋으네. 아유, 이제 또 이렇게 적응이 됐네, 여러분. 펄라이트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쿠팡에서 이 아이 제가 굉장히 싸게 샀거든요. 봄이라고 막 위에도 공중뿌리가 나오고 막 벌써. 이러면 개체가 지금 얼마만큼 된 거예요. 그 분재한 아이들은 제가 노지에다가 진작 삽식을 해 주었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웃자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 아이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 위에서 자랄 그럴 저기는 없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잎꽂이 아가들 옆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이제 가로로 이렇게 해서 해놓는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죠. 하나같이 다 이렇게 세워서 해놨더니 뿌리는 뿌리대로 내려가고 자구는 자구대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고 이러네, 여러분. 너무 꼬물이들 신통방통하죠. 아메치스, 리치. 아이, 금방 잊어버렸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세상에 신통방통해요. 그리고 물이 빠지니까 얘네가 핑크핑크하고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연한데 아메치스랑 지금 네,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꼽아주고. 진짜 이게 진짜 가볍고 펄라이트 날아가거든. 훅 불면 날아가요. 근데 물을 주면 이 아이가 딱딱히 져요. 딱딱히 져. 또 이렇게 해놔야지. 여기는 좀 여유가. 어우 얘는 엎어져서. 여러분 나 이거 하면서 얘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엎어져 있는 거야. 얘도 엎어져 있고 빼볼까. 혼자서 지금 아유 엎어져 있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응? 요렇게 원래 돼야 되거든. 요렇게. 응? 요렇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 얘도 엎어져 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엎어져 있는데도 지금 뿌리랑 자구랑 이렇게 올리고 있어. 아유 진짜 나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서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나 너무 웃겨. 아우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얘네들한테 미안해. 이러고도 자라는 거야. 어떡해. 지금 2개월 된 모습인데 엎어놔도 잘 자라는. 아 진짜 이 뭐라고 써있노. 뭐라고 써있어. 이름 잊어버릴까봐. 그리니치 카울 아메치스. 그리니치 카울 아메치스. 근데 걔가 걔한테 똑같아져 버렸어. 아 진짜 못살아 못살아. 이거 목대는 뿌리는 안 나오고 위에는 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자구를 옆에 하나 또 달고 있네요. 목대 부분도 아까워서 제가 안 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죠. 이렇게 꾹꾹. 어? 얘 뿌리 나왔을까? 끊어지는 소리. 끊어지는 소리. 아이고 너무 신통해 여러분. 여기도 다 자구를 올리네. 아 진짜 이러니까 자유기를 안 이뻐할래 할 수가 없어. 세상에 나 엎어놓은 거 보고 나 혼자서 지금 막 웃고 있어 여러분. 아 오마이갓. 이 아이는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2개월 만에 나온 아이죠. 예, 실내에서 2개월 만에. 근데 중요한 거는 상토도 아니고 예, 마사토도 아닌 펄라이트 이 속에서 이렇게 예쁘게 모습을 하고 자란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감하게 적심을 막 해도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 개치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1,000원짜리라도 제가 필요로 하면은 아까운데 예, 10,000원, 10,000원짜리라도 제가 개체수가 많으면 나눔하는데 예,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그쵸? 이제 이 아이 노지에다 삽식을 해줄게요. 그냥 여기까지 할래요 여러분. 저 나왔잖아 그쵸? 아이 나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노지에다 삽식을 할 거고요. 그리니치 카오라고 아메치스하고 섞여있어요 여러분. 커봐야 알고 바깥에 노지에 나가봐야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애기애기하니까 그냥 자구만 이제 완전히 올라오고 한 2, 3개월 잊어먹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 보여줄게요.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friend, I love you, thank you.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